배우 정준호 아나운서 이하정 씨의 결혼식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소식이 하나 둘 전해지면서 팬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정준호 이하정 씨의 미리 보는 결혼식부터 공식 석상에선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까지 자세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안지성 기자입니다. 배우 정준호와 이하정 아나운서가 4개월 만에 톱스피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는 25일 결혼식을 올리는 두 사람. 지난해 11월 30일 이하정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정준호가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는데요. 속전속결 결혼식에 한때 임신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눈꽃뗄 새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준호 이하정 커플. 국내 최대 자동차 브랜드 신차 발표장에 동반 참석하는 등 늘 함께하는 모습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14일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전국 동계체육대회 해단식에 깜짝 등장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비신부 이하정 아나운서도 함께 마치 미리 보는 결혼식 같은 분위기를 풍겼는데요. 정준호가 예비신부를 정식으로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말 그 운동을 좋아했던 그런 학생이었고 지금도 평소 시간 날 때마다 자주 합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말씀하시길래 경기도와 인연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래서요. 흔쾌히 저도 수락을 했고 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를 또 오게 돼서 동시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같이 오게 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정준호는 이하정 아나운서와 함께 김문수 경기지사로부터 올가을 고양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홍보대사 위촉회를 받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체육계의 산실이고 또 전국체전이나 또 모든 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경기도에 정말 큰 단체의 홍보대사를 이렇게 맡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앞으로 경기도 체육회를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뒷바라지하고 또 경기도 체육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촉식이 끝난 뒤 이어진 단체 사진 촬영. 이날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정준호, 이하정 커플이 함께 마치 결혼 사진 촬영 현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회를 통해 감사 인사를 대신했는데요. 결혼식을 일주일도 채 안 남긴 지난 20일에는 뮤지컬 광화문연가 VIP 시사에도 나란히 나타나 공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에서는 결혼을 앞둔 커플의 자연스러움이 묻어났는데요. 악수광답게 정준호는 결혼 축하 세례에 일일이 악수로 화답했습니다. 이에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준호, 이하정 커플의 결혼식도 미리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장은 최근 이천희와 전혜진이 결혼식을 올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기본 수천만 원에서 억대 결혼 비용이 드는 최고급 호텔 예식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비공개로 시계 진행되는 만큼 호텔 측에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 항고했는데요. 그 한 몇 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 연예계뿐 아니라 정재계에서 화려한 인맥을 자랑해온 정준호의 결혼식에 얼마나 많은 하객이 참석할지도 관심사인데요. 2,000장의 청첩장을 돌렸다는 사실 역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1,500, 2,000명부터 네. 뭐 하객을 줄이기 돌입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냥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그 수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 많은 하객분들한테 이제 정말 불편함 없이 오셔가지고 이제 결혼 참석을 하실 수 있을까에 온통 이제 저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지난 8일 극비리에 중국 마카오로 2박 3일간의 예비 허니문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 이곳에서 웨딩 화보 촬영도 함께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은 인터넷상에서 깜짝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는 와이스타를 통해서 최초로 공개되는 셈인데요. 순백색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이하정 아나운서. 단발머리 그대로 단아하면서도 지적인 신부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턱시도 종결자답게 정준호 역시 화이트 컬러의 턱시도에 붉은색 나비 리본으로 완벽한 신랑으로 변신했는데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느라 저절로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모습입니다.
이하정 아나운서는 웨딩 촬영에서 전두현과 김남주 등 탑스타들이 선택해 유명세를 탄 명품 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하는데요. 본식 때는 고소영이 입어서 여성들의 로망으로 떠오른 명품 드레스를 최종 선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직접 웨딩 드레스 샵을 찾아가 봤는데요. 예물 준비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한 고급 주얼리 샵을 찾은 두 사람.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는 후문인데요. 정준호 씨가 워낙 패셔니스타고 감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빠처럼 다정한 오누이처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서 많이 웃고 오빠 같다고 자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정준호가 직접 신부 예물과 티아라까지 골라주는 열의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시간 반 동안 아주 신중하고 그 예정 씨의 이렇게 메이크업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까지 다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스타일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었고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정말 특별한 커플이다. 패션 주얼리, 또 루비 세트, 다이아몬드 세트, 커플링, 아쿠아마린 세트, 순금 이렇게 다섯 세트 정도 했어요. 성산 씨에는 원 포인트로 이렇게 스타일링 할 수 있고 또 화려한 디너 자리나 모임에서는 돋보이게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주얼리를 이런 스타일의 반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준호가 이하정 아나운서에게 선물한 아쿠아마린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하정 씨의 그 탄생서 행운과 평화와 영원한 사랑을 준다는 그런 스토리의 아쿠아마린이에요. 청순하면서 고급스러운 그 이하정 씨의 이미지 맞게 디자인했습니다. 워낙 비공개로 진행하기 때문에 또 예물이지만 작품 주얼리로 특별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가격을 공개드릴 수는 없고요. 기대를 모으는 결혼식 당일에는 절친인 신현중과 탁재훈이 사회자로 나서고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가 주례를 설 예정인데요. 결혼식을 통해 다시 한번 폭풍인맥을 드러낸 정준호. 미국 하와이에서 호텔 사업에 나섰던 만큼 하와이로 허니문을 떠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지인들의 축하 속에서 각종 협찬제가 쏟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무협찬 결혼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정준호 씨는 정말 마음속만으로 소박하고 검소한 것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제 그런 협찬을 받고 이런 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상품을 내가 그만큼의 값어치를 또 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거다라는 걸 인식하시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평소 선행에 앞장서왔던 정준호 그리고 방송을 통해 반듯한 이미지를 보여왔던 이하정 아나운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된 만큼 아름다운 스타 부부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와이스타 안선입니다.